설교라고 하면 설교하는 사람만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듣는 사람이 설교에 반응하는 거예요. 대상이 좋으면 설교가 잘 나와요. 대상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설교가 말려 들어가요. 준비한 말도 안 돼요. 근데 대상이 좋으면 내가 준비한 것과 상관없이 말씀이 많이 이렇게 흘러나오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이 돼요. 말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설교 듣는 이가 좋아야 돼요. 수준 높아야 되고 상대성을 잘 띄는 분이 있으면 참 설교가 재미있죠. 처녀도 가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처녀는 젖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처녀가 아기를 딱 가져서 아기를 놓으면 3일 만에 자동적으로 젖이 돌아서 흘러나와요. 젖을 내가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자동적으로 흘러나오죠. 그 대상 때문에 흘러나오죠.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죠. 평소에는 젖이 딱 말라 있어. 그런데 새끼를 놓으면 젖이 저절로 싹 흘러나와요. 그 다음에 새끼가 젖이 떨어지면 딱 젖이 말라요. 희한하죠? 대상 때문에 있는 가슴이에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설교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의 자세와 수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랑할 대상이 생기면 사랑이 탁 나오거든요. 평소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근데 애인이 생기면 사랑의 감정이 왕창 나오거든요. 자식이라는 애인, 남편이라는 애인, 마누라는 애인, 부모라는 애인.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이 생기면 부모의 사랑이 쏟아져 나오죠.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 그게 어디에서 쏟아져 나와요? 인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저 짐승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인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다른 만물 창조할 때는 있으라 하되 있고, 있으라 하되 있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는데, 인간 창조하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인간에게 말을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해라.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대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대상이 돼줘야 되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좋은 대상이 돼줘야 되는 거지. 참 예수님 같은 분은 하나님에게 완전한 대상이 돼준 거지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대상이 된 거예요. 거울에 때가 많이 묻으면 내가 거울 앞에서도 내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죠. 예, 흐릿하게 보여요. 그런데 거울이 깨끗하면 내 모습 그대로 딱 반사되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기가 완전하게 반사된 거울의 모습이 예수였고, 메시아다, 이 말이야.
하나님 자기 모습이. 자기 거울 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아담의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잃어버렸다 하는 게 뭐예요? 애인을 잃어버린 거야. 애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남녀가 지고지선한 사랑을, 목숨 걸고 사랑을 한다 할 때 그 애인을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 허탈감. 사랑, 애인이 있을 때,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는 모든 게 희망이고 꿈이고 행복이고 그냥 그런데 애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꿈이 절망으로 바뀌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고 기쁨이 눈물로 바뀌고 완전히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잃어버린, 애인을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말씀할 곳이 없어. 왜? 말씀 들을 놈이 없으니까. 사랑할 곳이 없어. 왜? 사랑받을 놈이 없으니까. 그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대상을 잃어버린 참혹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네가 네 자식을 잃어버린 마음하고 똑같다.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모르죠,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내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상상만 하면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돈을 만을 잃어버려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 끔찍한, 참혹한 경험을 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할 곳이 없다.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6, 7년 동안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 거죠. 6, 7년 동안 묵혀뒀던, 쌓였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4,000년 동안 쌓였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 못했죠.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이런 분들의 노자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심오하죠.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말했어요. 그 진리의 분량도 꽤 많죠. 왜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다 좋았어요. 석가모니도 왕자 출신이지만은 석가모니 제자 된 사람들이 왕족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높은 하이클래스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수준 높으니까 그런 진리의 말씀을 문답을 해요. 진리를 주고받는 문답이 불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이 심오하고 논리적이고 말씀의 수준이 높죠. 공자의 제자도 국가 지도자들, 재상들, 그런 대단한 지식층들이 공자의 제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자의 말씀이 굉장히 수준이 높죠. 왜? 대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의 말씀이 듣는 자의 수준에 의해서 말씀이 달라지거든요. 물론 설교하는 분의 레벨이 있어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고, 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못난 사람들이죠.
제자들도 다그 당시에 하층민들, 중류 중산층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저 저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직업도 그렇고 사회적인 위치도 그렇고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은 다 신세질 사람들이죠. 병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 대상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 스토리 중심이야. 다 스토리예요.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그냥 기록한 거예요. 거기서 주고받은 말, 가난한 자와 주고받은 말, 과부와 주고받은 말, 사마리아 여인과 주고받은 말.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주고받은 말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다 불신했으니까. 안 왔는데 뭐,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논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스토리 중심이에요. 그때그때 그때 사건을 중심하고 당신의 말씀을 쭉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심오한 진리의 분량을 보면은 석가의 말씀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내가 할 말이 많다. 근데 너희들이 감당 못한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너희들이 감당할 말만 한다. 때가 이르면 내가 한다. 그것도 3년, 3년. 30세에 출발해서 33살까지 3년 동안 한 말이에요. 예수님 80까지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겠나. 하나님과 교감한 그 말씀을 얼마나 심오한 말씀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예수까지 4천년 동안 못다 한 말, 그 묻어둔 말을 다 했겠죠. 다 했죠. 석가는 29에 출가해가 35세 득도해가지고 80세까지 45년 동안, 45년을 진리를 말했다고요. 공자는 73까지, 30에 일입해가지고 73까지 말씀했는데, 천수를 다 했어요. 예수님 80까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30세에서 80세까지 50년 동안 무슨 말 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했겠어요. 못다 한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예수가 인류의 탑이 되나? 명실공히 탑이거든요, 기독교가. 세계적인 문화권을 주도하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야. 왜 그럴 수 있나? 석가, 공자, 노자, 맹자가 하지 못한 게다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부자지도를 밝히지 못했어요. 부자지도. 저번에 말씀했죠. 천지도가 부자지도다. 부자지도. 천지의 도가 부자의 도다. 부자의 도는, 부자의 관계는 어떤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거예요. 돈 많다고 자식이 될수 있어요? 돈 많다고 아버지가 될수 있어요? 아니, 그래.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밖에 못 나왔어. 그래, 우리 아버지를 대학 총장하고 바꿀 수 있어요? 지식이 많으니까, 지식이 적으니까 아버지 불편하니까 지식 많은 아버지를 바꾸자. 이 가능해요? 부자지도는
사랑의 관계고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지식도 권력도 명예도 부도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야. 아들이 대학 교수야. 대학 교수가 아버지에게도 교수입니까?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내 아버지로 모셨다는 거예요. 에덴의 족보를 찾은 첫 인물이라는 거예요. 에덴의 족보를. 아담이 에덴의 족보를 잃어버렸거든.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딸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피조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가장 멀리 있는 관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격이 됐다는 거예요. 피조물에서 창조주로 동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뭘로? 부자지도로.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분량이 적지만은 천지의 근본적 도를 밝히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완전한 대상이 됐다. 하나님이 말씀의 실체이시고 사랑의 실체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완전한 대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뭐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사랑이 대상이 돼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될 책임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난 자리에서 정말 내가 말씀의 대상이 되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나 그런 나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인생길이다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